비비. 기어이 모반을 일으키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군요. 벼는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다니요? 내가 잘 모시고 있다 하질 않았습니까? 닥쳐라! 감히 폐하를 불모로 권력을 탐하다니. 내년을 죽여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나라를 구하시겠다. 하면 대승상께서 자결을 하셔야지요. 비비는 내가 도둑을 낼 것이니 아무도 나서지 말거라. 귀비를 해치려고 하고 있는 게요. 어서 칼을 버리시지요, 대승상. 지금 귀비를 죽이셔야 합니다. 닥치거라. 흥덕진님이 점령되었습니다. 지금 귀비를 죽이지 않는다면 천주의 한으로 넘으실 것이옵니다. 그러면 진짜 역적이 되십니다. 어서 공격을 명하세요, 대승상. 왜 그러세요, 대승상? 기어코, 이 사람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하면 마음대로 해보세요. 대승상께서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질 않으셨습니까? 대승상, 지금 내가 묻고 있질 않소. 죽여주시옵소서, 배야. 배야, 대승상을 옥에 가두세요. 역적 배관을 옥에 가두거라. 예. 수령님을 뵙습니다. 수령님을 뵙습니다. 수령님의 명을 전달하겠다. 각 지부가 보유한 모든 금과 곡식, 물품들을 몽땅 교체로 바꿔라. 수령님, 갑자기 어인 일로 교초로 바꾸러 하십니까? 이유는 차차 알려주실 것이다. 백령교도 쪽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어찌할까요? 백령교도에 군자금을 대라 하시질 않았습니까?
당장 중지하라 하신다. 예. 대승상이 한 발 물러나 하시어 짐을 위해서 그리해 주시오. 대승상 그래야 대승상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대승상을 잃고 싶지가 않단 말이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오. 그러니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짐의 청을 들어주시오. 이 사람과 아유태자를 죽이려고 한 대승상을 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파직이 아니라 처형을 시키고 싶은데 혹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얘는 명백한 반역이옵니다. 어찌 기비마마와 다른 뜻이 있겠사옵니까? 오늘부터 우리 상공과 각 행성주 조당 신료들이 폐하께 주청을 올리겠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심려치 마시옵소서. 심려치 마시옵소서. 내 공들의 충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 폐하납시오. 폐하, 옥에 있어야 할 대승상이 어찌? 대승상이 귀비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하네. 전 대승상의 충성 따윈 필요 없습니다. 귀비. 신첩과 대승상 둘 중 하나만 이 자리에서 선택하십시오. 대승상을 내치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미련 없이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결정하세요. 신첩입니까? 대승상입니까? 둘 다 떠나거라. 하나를 내치느니 차라리 모두 다 잃을 것이다. 모두 다. 어차피 내 자리는 외로웠다. 고독했느니라. 귀비와 대승상 덕분에 내 외로움을 잊었건만 어찌 그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냐. 어찌해서. 배야, 결정하거라. 둘 다 남든지 아니면 둘 다 떠나든지. 신백은 귀비마마와 태자 전하를 지키는데 남은 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부디 소신의 충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마.
어인일로 저를 보조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 생각의 끝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사부님께서 마지막으로 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승상을 은밀히 불러내주세요. 제가 직접 없애야겠습니다. 제 청을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시죠. 언제 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밤 다시 대전에서 뵙도록 하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시의 대전이라. 예. 황궁 밖으로 불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쁘라는? 오늘 밤 황궁 밖에 일이 있다 했습니다. 우진과 사단에게 미리 대전 안에 잠복해 있으라 명하거라. 예, 수고해. 수고했다, 탈탈. 만약에 말이다, 귀비를 죽인 죄로 내가 폐하의 손에 죽게 된다면 이 나라를 네가 이끌거라. 네가 있어서 난 두려운 것이 없다. 공녀로 끌려와 이 황궁 안에서 제일 처음 배운 게 차를 끓이는 일이었습니다. 차를 끓이며 내 부모님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여러 고비를 넘길 때마다 복수의 칼을 숨긴 적은 있었으나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게 충성을 바친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승상이 칼을 숨긴 채 한 발 물러서신 걸 내가 모를 턱이 없지요. 대승상은 신념을 꺾을 사람이 아닙니다. 들렸습니까? 이게 제 대답입니다. 다들 나오거라. 대승상의 소아들이 아니라서 놀라셨습니까? 날 속였구나. 없애라.
네가 왜, 왜 나를 배신하느냐? 기억하십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혀 죄지시면 제 손으로 숙부님을 죽이려 하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추악해 보이다니. 내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보이더냐? 난 오직 홍제표와 이 나라를 위해서 숙부님의 그 신념 속에 백성은 없었습니다. 달달 민심을 돌보지 않는 신념이 그것이 바로 지켜들지 못한 소심의 부족. 아, 대, 아, 아니, 대, 대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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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승상.